코로나19 3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민족 대명절인 이번 설날도 거리두기가 불가피한 상황이죠. 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내면 소중한 일상 회복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거예요. 자, 아니 그래서 불가피하게 설 연휴 동안 가족이 모일 때나 또 식당을 이용할 때 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상황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방역수칙이나 단계가 수시로 달라져서 많이 헷갈리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알아보고 새해 복, 새해 안전하자고요. 파이팅! 나 용돈 필요한데, 세뱃돈 받고 싶은데. 자, 일단 주민등록상 한 거주지에 사는 가족은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지만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4인까지만 허용됩니다. 뭐 이건 헷갈릴 필요 없이 지난 거리두기 상황이 계속해서 이번 설 명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번에 방역수칙을 꼭 잘 지켜서 소중한 일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거야. 아,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이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또 가족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되는 거죠. 또 연휴 동안 결혼식이나 장례식 참석 가능 인원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너무 궁금해. 이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같습니다. 수도권은 50명 미만,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입니다. 그럼 우리 식당 이용할 때나 삼겹살 먹으러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 수도권은 여전히 9시까지만 운영이 되고요. 비수도권은 2월 8일 월요일부터 2월 14일인 일요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조정으로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변경됐습니다.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세요. 아 진짜 대박. 아, 몰랐다 이거. 또 나만 몰랐구나. 뭐 그럴 수 있어.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아셨잖아요? 뭐 헷갈릴 필요 없어요. 비수도권은 시간만 1시간 정도 연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고요. 또 2인 이상 카페에 방문하실 때는 이용시간을 1시간 내로 제한한다는 점 알고 계시죠? 또 영업시간 조정 후의 방역수칙은 2월 1일자 연장 조치와 동일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거의 그대로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발. 일부 다중시설 이용의 수칙은 합리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이 공연장이나 영화관은 개인이 아니라 동반자까지를 기준으로 칸 띄우기가 달라졌고요. 겨울 스포츠 시설인 스키장이나 썰매장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허용했고요. 이 실내 체육시설도 조금 융통성 있게 달라졌는데요. 이 연휴 동안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본 후 다시 조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네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연휴 동안 방역수칙을 최대한 잘 지켜야 정말 소중한 일상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는 거 느껴지세요? 또 정부가 설 특별방역 대책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통행료 어디다 쓰냐고요? 이 통행료를 받은 요금은요, 바로 코로나19 방역활동으로 다시 쓰인다고 합니다. 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우리 매번 또 휴게소에서 맛있는 음식 마구마구 드셨을 텐데요. 하, 저는 정말 이게 낙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실내 취식은 금지됐고 포장 판매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 현충원 이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성묘, 지자체 묘지, 봉안시설 등 이런 공간들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거나 폐쇄됐고요. 되도록 온라인 추모 서비스, 성묘 서비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 또 온라인 사전 예약제야? 현충원도? 대중교통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철도 승차권은 계속해서 창가 좌석만 판매되고 있고요. 고속도로와 시외버스 모두 창가 좌석만 우선 예매하고 여객선까지 모두 좌석의 50%만 판매돼 이동과 밀집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숙박시설 3분의 2 이내에 제한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문화예술시설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국공립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거나 명절 기간 무료였던 곳은 유료로 전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발. 자, 이번 연휴 동안 확산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여전히 정부는 연휴에도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유지합니다.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와 또 응급의료 정보서비스 앱을 이용해서 선별 진료소 응급 안내를 참고하시고요. 112 아니에요. 119 아니에요. 1339. 마지막으로 설 연휴 핵심 방역수칙을 짚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향 방문,
여행은 꼭 자제해 주시고요. 요즘 비대면 데이트다 비대면 만남이 유행하는 만큼 이 영상통화로 마음을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절대 삐 금지합니다. 외출 시 간격과 거리를 두고 꼭 실천해 주시고요. 아 머리 아파, 아 콧물이야, 아 목이야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달려가서 검사받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죠. 또 흐르는 물에 30초 물을 손을 잘 씻어주세요. 아시지만 저희도 이번 명절 많은 분들 만나서 찾아뵙고 인사하고 세뱃돈도 받고 싶지만 이렇게나마 안부를 전합니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안전하게 연휴 보내세요. 아 맞다. 아,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애정하는 친구, 선배, 동기, 오빠, 언니에게 새해 인사로 이 유용한 콘텐츠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요?